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. 뭐 제가 했던 여러 캐릭터들을 거의 이제 좀 비교해 보면 결핍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. 뭐 부모님이 뭐 살해당하셨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았거나 외면당했거나 어떤 그런 인간의 가장 큰 결핍은 어쨌든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그 결핍의 초기 지점, 그 지점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, 혹은 부모가 있었는지, 혹은 뭐 어머니만 계셨는지, 아버지만 계셨는지, 이거에 따라서 그 인간의 그 초기 그 증상이 굉장히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저도 요즘에 뭐 아이들한테 좀 관심이 많긴 한데 그 육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어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야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사실은 있고요. 우리가 맑은 세상에 아이들을 초대한 건 아니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결핍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그 결핍을 이제 어떻게 이겨나가냐가 큰 관건인데 사실 그 결핍 때문에 피해자로서 계속 나는 이래 이것 때문에 여기서 갇혀 있어 하면 큰 성장이 없고 그래도 뭐 누구 하나 다 개개인의 싸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그래서 그 결핍을 딛고 일어서면 거기에 성장이 있는데 아쉽게도 마이클은 그 결핍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었어서 좀 많이 슬프고 그런 것 같습니다.